280, 285 대 280. 우리 크리스티안 씨, 왜 이렇게 잘하세요? 솔직히 1라운드에서는 겨우 붙으셨잖아요. 아, 근데 이 2라운드에서는 딴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능도 많으시고, 첫째는 귀여우시고, 그 다음에 섹시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에 재능이 있으시고, 아, 너무 매력 만점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황홀하게 노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시기 전에 그 론니 나이 같은 경우는 좀 미디움 곡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경연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곡인데 그래 걱정을 했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고음인데 왜 이 곡을 하셨을까? 이렇게 부르려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본인에 맞게끔 보컬 편곡을 굉장히 잘하셨고 예, 그야말로 한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 같은 예, 그런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빙의 대결 이렇게 되면 우리 킹백분들 다른 대로 그대로 이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승리화살 출발합니다. 자, 1대1 지목 대결 데스매치 3라운드 진출의 주인공은요? 자, 화살인 갑니다. 네, 이번 2라운드 최고의 박빙의 대결 285대 280. 3라운드 진출의 주인공은요? 고윤진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 나 사실 제가 노래를 안 들어봤거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총점을 공개합니다. 와, 5점 차이에서 그대로 네. 와. 와. 와, 4점 더 1점 차이. 야, 이게 지금 사실은 킹메이크분만 보게 되면 고유진 씨가 승리를 하셨는데 정주평가단에서 946대 941로 3라운드 진출의 주인공은 크리스티안. 3라운드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무대를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저를 만만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좋은 익샘플을 보여준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은 만만치 않다. 크리스티안은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3라운드에서 봐요.